천국 비밀시 하나님과 예수님은 옛 비밀한 것을 비유로 드러내셨다. 옛 비밀한 것을 비유를 베풀어 말씀하신 것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씨이다. 초림 때 두 가지 씨가 한밭에 뿌려졌고 이 두 가지 씨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랐다.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주 재림 때이다. 추수 때 하나님의 씨로 난 자들만 추수해 가고 마귀 씨로 난 자들은 자란 밭에 남겨두셨다. 해서 이 두 가지 씨로 난 자들은 추수 때 그 소속이 갈라지고 드러난다. 곧 이 추수 때 하나님의 씨로 난 자들과 마귀 씨로 난 자들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다. 마귀 씨로 난 자들은 마귀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씨로 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.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고 하셨다. 이를 보아 하나님의 씨로 난 자들과 마귀 씨로 난 자들을 성경이 드러내어 구분하고 판결해 준 것이다. 성경에 입각하여 자신이 누구에게서 난 자인지 알게 하신 것이다. 성경을 본바 하나님의 씨와 마귀 씨가 같은 한밭에 뿌려졌고 추수 때까지 같이 자랐다. 하나, 추수 때 하나님의 씨로 난 자들만 추수해 가고 가라지, 곧 마귀 씨로 난 자들은 자란 밭에 두었다. 이를 보고도 모른다, 아니다 하겠는가?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하였다. 하나님의 씨로 난 자들은 이 사실을 알기에 추수되어 갔으나 마귀 씨로 난 자들은 하나님의 씨, 곧 말씀이 없어 이를 알지 못하므로 나라의 본 자손으로서 전통만 고집하다 추수되지 못한 것이다. 이는 그 안에 씨, 곧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. 예수님 재림 때라 하여 누구나 다 추수되어 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씨로 난 자들만 추수되어 가는 것이다. 추수되지 못한 가라지들은 다 불에 살라진다고 하셨다. 예수님은 이를 미리 말씀하시고 이룰 때 보고 믿으라고 하신 것이다. 믿지 않는 이유는 그 안에 씨인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. 추수되지 못했으면서도 자신들을 정통이라 하고 추수된 자들을 이단이라 하는 것은 마귀의 행동이다. 이런 행동을 하는 자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과 같은 존재들이다. 해서 참으로 천국에 소망을 둔 성도라면 성경 안으로 들어가 자기를 알아야 한다. 추수된 자들은 하나님의 씨로 난 의인들이요 천민들이다.